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한번 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치락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탐진치죠. 이 탐진치를 벌리면 다섯 가지로 벌어져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오장인데 좁히면 탐진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박을 완전히 다스리게 되면 뭐가 온다고요? 초선이 발생한다. 그래서 십선, 시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처음부터 신업을 다스려야 될까요? 아니면 우업을 다스려야 될까요? 신업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업을 먼저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의업을 다스리는 것은 그건 쉽지가 않아요. 먼저 신업을 먼저 다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의업을 다스리게 된다. 자, 그래서 자, 68번 두념수념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몸을 누릅니다.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악의 옥점을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몸을 누릅니다.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여 악의 옥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빨리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소아비짱, 아비짜라고 하는 거 탐심이에요. 욕심보다도 탐하는 마음, 무엇에 대해서 높게 세상에 대한 탐착을 빠하여 버린 후에 비갔다 아비째나 이 세상에 대한 탐욕을 여의고 째따싸 마음으로 비하라띠 머무른다. 그래서 이 마음의 이 세상에 대한 탐욕을 여인 상태에서 머무르게 된다. 지금 얘기해 이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부약바다 빠도삼. 부약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의를 빠하여 버리고 난 다음에 머무는 거예요. 자, 아비짱을 높게 세상에 대한 탐착을 버린다. 이거는 듣기만 해도 이 말은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말은 들으면 그냥 귀 옆으로 지나가. 맨날 듣는 말인데 가슴에 와 닿지 않아. 맨날 버리라고 하는데 뭐 그 버리라고 해서 버려지. 지금 여기에서 아비짱 높게 세상에 대한 탐착, 탐착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자, 이것을 한번 실천에 들어가려고 한다. 자, 수월 선생님, 네. 한번 발동을 한번 시켜봐요. 이 사일 체계를. 자, 아비짱 높게 세상에 대한 탐착을 버려야 된다. 무엇을 어떻게? 출가가 시작. 아, 우리는 출가했으니까. 출가한 사람이. 출가해도 세속처럼 산다는 건 출가가 아닐 것이고, 아까 그 처음에 개에 나왔듯이 진정성 있게 출가를 해야 자연스럽게 계정을 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비짜, 세상에 대한 아비짜 탐착은 구체적으로 뭐가 될까요? 운준하는. 아니, 그런 거 말고 지금 아까 우리 다 배운 것 가운데서 이걸 이제 실천이 돼. 우리 배운 것들이 응용이 이제 되었습니다. 앞에 배웠던 것. 세상에 대한 탐착. 자, 세상에 대한 탐착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살생, 수도, 사후,
망어, 기어, 양설, 악구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살생을 할 때 어떤 심리가 작용해서 그 다음에 추도를 할 때 어떤 심리가 작용해서 살생과 추도를 할까요? 살생은 분노의 마음이 있고 추도는 탐욕의 분노의 마음이고 추도는 탐욕의 마음이고 자 여기에서 세상에 대한 탐착을 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자, 살생과 추도를 버리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살생과 추도와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버릴 수 있을까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생과 추도와 사음 어떻게 해요?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지원 스님 자비심이 있으면 살생과 추도를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점점 이제 본질로 들어가요. 자비심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죠. 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인과와 무상을 알아야 돼요. 인과와 무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살생이나 추도나 사음이나 망어나 기어나 양설과 악구라는 행위가 어떠한 과보를 어떠한 고통을 주는지를 이 첫 번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치락을 다스리게 되고 두 번째 이 치락을 다스리면 칠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칠선을 행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과보가 뭐죠? 생천. 보시지계로 인한 생천이에요. 그 천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인간대상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그 말은 누가 못해요. 근데 그 욕심을 버려라고 하는 데에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과에 대한 밝은 꿰뚫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인간과 생천의 상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무상한 것인지 거기에는 그 즐거움을 아무리 누려도 마음의 평화와 만족이라는 것은 없고 그 즐거움을 누리면 누를수록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허공에 붕 떠서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체득을 해야 되는 거죠. 무상함이라고 하는 것을 체득했을 때 그때에서야 이제 이 두 가지가 체득됐을 때 그제서야 뭐가 발생하냐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악의에 대한 그 악의를 마음에서 버리고 그리고 모든 생명에게 연민심을 내면서 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탐진으로부터 이제 자유화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해태와 합충부터 해토와 혼침을 제거하여 해토와 혼침이 없이 머무릅니다. 강명상을 가져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해토와 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청명하게 합니다. 불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불뜨지 않고 머무릅니다.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불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명하게 합니다. 의심을 제거하여 심을 건너서 머무릅니다. 유익한 것들에 아무런 의심이 의문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신명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빨리어 단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빨려 단어로 해태와 혼침이 나오는데 요게 티나 미타. 그래서 티나는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미타는 신체적으로 졸리는 상태. 그래서 해태와 혼침이에요. 해태와 혼침을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다차쿠쿠차라고 해요. 우다차쿠쿠차는 뭘로 그렇게 번역했냐면은 들뜸과 후회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다차는 들뜸, 쿠쿠차는 그 후회, 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찌기짱, 의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자, 그런데 해태와 혼침,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졸리는 상태, 이거는 뭐 하면 이게 많이 생길까요? 네, 이거는 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것, 그 다음에 휴일이 됐어. 휴일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전생에 휴일이 되면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출근하기 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요? 놀러 가죠. 놀러 가죠. 놀러 가면 그 다음에 식사 때가 되면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도시로 가면 어디로 가요? 영화관에 가서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눈을 만족시키고 나면 그러면 에너지를 충분히 썼기 때문에 혼침이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혼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탐심과 많이 연관이 돼요. 물론 진심에도 이제 오지만 진심이 일어났을 때 꾸벅꾸벅 졸면서 화내는 사람은 별로 없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탐심하고 연결되는 그런 정신적인 상태, 에너지의 상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다짜쿠쿠짜, 들뜸이라든지 후회라든지 이런 것은 이 특히 쿠쿠짜, 후회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탐심이에요? 아니면 진심이에요? 후회가 진심에서 그럴까요? 탐심에서 그럴까요? 진심에서 그래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진심의 신적인 상태가 꾸꾸자라고 하는 후회라는 것을 낳고 그래서 이 두 개는 다시 어디에 소속되냐면 탐심과 진심에 속하고 위치기자 의심은 치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탐진치 세 가지로 귀결시킬 수가 있고 넓게 버리면 좌선할 때에는 다섯 개로 벌어져요. 구체적으로 다섯 개가 일어나는데 심리적인 현상으로 하면은 탐진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돼요. 자, 여러분들 계율을 내가 잘 지키는지 바른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바른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바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아는 마음하고 내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마음하고 같을까요? 자, 그래서 이 외부적인 행위를 알아차리는 마음하고 내부적인 행위를 알아차리는 마음을 우리 여기 빨리에서는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윗다까 윗자라라고 이름을 다르게 써요. 자, 75번 계속 읽어보세요. 대왕이요, 자신에게서 이들 다섯 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한의가 생깁니다. 한의로부터 한의로운 자에게 기억이 생깁니다. 마음의 피해를 느끼는 자의 몸은 경안을 합니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해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의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것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을 부족하여 머무릅니다. 그는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미 몸을 문득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다들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펼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두 번째 보면 여기 보세요. 그런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것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 심, 지속적인 고찰, 사, 요게 이제 한문으로 살필심, 살필사자라고 해요. 근데 이 살필심, 심은 거치는 것을 살피는 거고 사는 굉장히 그 섬세한 것을 살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것에 대한 그 용어가 뭐냐면은 윗닦아 윗자라가 되거든요. 윗닦아 윗자라가 되는데 이 두 가지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전 세계 학계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이번 학기에 이 삼운과경과 팔정도 그 다음에 윗닦아 윗자라 이것에 대해서 쓰면 좋아요. 자, 일단 청정도론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윗닦아 윗자라를 번역하냐면 누가 이 청정도론 읽어보고 왔어요? 청정도론 3회 파트? 예?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사람은 그러면 읽었다는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초선에 들을 때의 윗닦아 윗자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Applied thought, sustained thought라고 그렇게 나오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이 청정도론에서는 근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을 해서 삼매를 얻을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얀마의 파업센터에 이제 가게 되면 아나파나사티, 아까 파리묵항이라고 했죠. 우중가양 파리묵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집중해요.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마다 여기에 감각이 있잖아요. 그 감각이 있는 데를 계속 관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하얗게 이제 색깔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노력을 해야만이 떠올라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만 떠오르는 것은 일으킨 생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지속된 고찰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자, 두 번째 또 예를 들다면 여러분들 법당에서 기도를 할 때 예전에 기도하는 방법은 지금은 기도할 때 주로 소리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기도할 때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뭔지 아세요? 관상법이에요. 부처님의 그 모양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석가모니불을 한다 하면은 석가모니불 하면서 계속 불상을 쳐다봐요. 똑바로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눈을 감는 거예요. 석가모니불 하면은 처음에 한동안은 불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불상이 사라져버리죠. 자, 그럴 때 이 윗닦아는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불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 형상을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윗닦아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한 100일 기도가 한 200일, 300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눈을 딱 까먹으려면 애를 쓰지 않아도 뭐가 보여요? 불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윗자라 sustained 그러니까 지속적인 고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슨 수행하는 데 해당하냐면 사마타 수행을 하는 행자들에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마타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실제로는 무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변화하는 것인데 짐짓 무상하지 않은 어떤 대상을 마음속에 취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잡아나가는 것을 사마타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불쌍하고 무상한 거예요. 근데 그 무상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모습을 계속 취해서 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마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분해하고 분석해서 고찰하는 것은 그것은 사마타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해요? 위파사나라고 해요. 그래서 위파사나를 통해서도 초선정에 들어갈 수 있고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도 초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초선에 들어가면은 윗다카 윗자라를 뭐라고 했냐면 일으킨 생각과 그 다음에 지속된 고찰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고 만약에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윗다카 윗자라는 그렇게 번역을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위파사나를 하는 수행자들은 관찰이거든요. 그래서 심사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중국 번역은 위파사나 수행자를 대상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고 청정도로는 사마타 수행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남방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에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세계적인 학회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윗다카 윗자라로 어떤 그 학회에서 한 몇 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논쟁이 있었던 그런 논문집이죠. 그거 가지고 있나요? 그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도 예전에 그거 모음집이 있었는데 그거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은 어떤 문제가 현재 학회에서 있는지를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죽어있는 물건은 취급 안 해요. 살아있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그 변하는 것을 아누빠싸 계속해서 쫓아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자처럼 계속 지속적인 그런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변하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 집중이 찰나적으로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 윗다카 윗자라는 뭐냐면은 먼저 나의 계율이나 외부적인 행위가 바른지 안 바른지를 살필 신자는 윗다카에 해당하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다섯 가지 장애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살필 사자를 쓰는 것은 윗자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는 것에 해당해요. 근데 거치는 것과 내면의 것을 살피는 것으로 윗다카 윗자라 신사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그런 계통이고 그 다음에 윗다카 윗자라를 일으키는 생각,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자입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 여러 번 들으면 돼요.
여러분 듣고 그 다음에 위탁과 밑자리에 대한 그런 이제 논문들도 한번 읽어보고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이 선에서 뭐를 보내야 돼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을 버린다. 이 선에서는 버린다면 그럼 명상 대상을 버린다는 얘기인가?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만약에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명상 대상을 관찰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논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신사를 바깥의 그 행위를 관찰하고 내면의 행위를 관찰하는 것으로 살필심 살필사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초선에 들어갈 때 살피는 그 심사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초선이 들어갔고 2선으로 갔을 때는 이미 더 이상 이제 살필 필요가 없어. 그 단계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밑자과 밑자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마타야나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자를 하는 사람과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이 이 밑자과 밑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심사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도찰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선에 대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버린다고 하면 명상 대상이 사라지는가 하는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여기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강국스님도 그 청경도론에 입각해서 지금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그 논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학기 말 레포트를 쓰는 것을 지금부터 주제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 윗다과 윗자라를 주변으로 한 그런 인제 논문 혹은 선정을 사마타 행자와 비파사나 행자가 하는 선정문 그다음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닦아야 될 수행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이제 논문 준비를 레포트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다섯 가지의 심리적인 상태가 필요하다. 초선에 들어갈 때. 그게 뭐죠? 다섯 가지가 뭐예요? 수월수님. 예. 다섯 가지의 심리적인 상태가 뭐예요? 초선에 들어갈 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과 시열과 행복 그리고 평안. 희라. 그리고 일념 집중. 빨리로 오면 미따카 위자라 비디 스파 액각 같다. 혹은 심사 희라 일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경전에서 하는 대로 하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살필심은 무엇을 하는 데 사용한다고요? 나 자신의 신체적인 행위 가운데서 불선한 것을 관찰하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는 뭐 하는 데 활용한다고요? 오장, 심리적인 상태 다시 말해서 시박 가운데 치락은 심으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시박 가운데에서 탐진치 심적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가
아, 있어서 대치가 되어서 그래서 시박을 다스리게 되고 시박을 다스리니까 뭐가 발생한다고요? 삐삐숙화 아, 정신적인 즐거움과 아, 숙화 신체적인 행복감 그 다음에 액답갔다 그 대상에 대한 일념 집중 이렇게 다섯 가지에 의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 것을 초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초선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체험하고 있는가요? 지광 선생님? 아니 일광 스님을 꼭 지광이라고 하는 체험을 안 하고 있어요? 체험을 해볼 생각이 있는가요? 아,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중 수행을 한 3일에서 일주일 하면 아주 뭐랄까 전쟁의 나라를 망친 그 악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집중을 하면 이런 상태를 길게는 못해도 짧게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일단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시각을 짓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과거에 지은 것은 그것의 허물을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참회를 하고 놓아버리면 돼요. 일단 참회하고 놓아버리면 그게 심화, 바운더리가 되어가지고 그 순간만큼은 다른 것들이 침범을 하는 거예요. 참회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순간만큼은. 그래서 그 동안만큼은 치락을 다스리고, 치락은 이제 짓지가 않게 되죠. 그 며칠 동안 그 수행을 하는 동안.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탐진치, 이 탐진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섯 가지의 심리적인 장애, 이게 이제 주로 문제가 되죠. 집중 수행을 하게 될 때는 일단 바깥의 행위를 딱 멈췄으니까 요 다섯 가지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는데 나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인도에서 가르치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요가를 아주 대우 심하게 한 30분 정도 하잖아요. 정신이 얼렬해가지고 그냥 몸이 지치고 정신이 얼렬해서 다른 데 나갈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애들이 명상을 가르치는데 원숭이 때처럼 조잘조잘 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명상을 할 수가 없어. 얘들을 내가 부탁을 받아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한 30분 동안 요가를 하고 그리고서는 앉아있는데 한 30분 지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됐다고 주피를 딱 치니까 그 중에 한 학생이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몇 분도 안 돼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요동을 치던 애들. 내가 이제 그때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들뜸이 많고 그 다음에 몸에 양기가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매우 심하게 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앉아있으면 30분 정도는 아주 거뜬하게 아주 편하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조금씩 섞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명상을 가르칠 때에는 이런 보조적인 수법도 조금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숨을 들어쉬고 내쉬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 다음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계속 쳐다보면서 생멸하는 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생멸하는 무상을 진, 수, 화, 충 4대로 순서대로 가면서 생멸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 다음에 지수화공 4대를 생멸하는 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5원이 다 집중이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5원이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공은 물질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물질을 관찰할 때 느낌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느낌을 관찰하면서 일어남과 사라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 상이 되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의도가 있어서 숨을 들이키려는 의도와 들이킴, 내쉬려고 하는 의도와 내쉼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와 행위가 쌍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행, 그렇게 해서 마음이 그쪽에 가 있으면 식이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온이 지수화풍 4대에 성멸하는 것에 다 집중되어 있으면 온이 집중되어 있으면 애깍깍다 일념 집중이 나고요. 일념 집중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순간적으로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만큼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탐진치가 사라지게 돼서 시각이 순간적으로 멈춰지게 되면 그러면 밑다까 윗자라 그 다음에 애까갔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게 되면 그러면은 저절로 뭐가 오냐면 삐디스카 정신적으로의 기쁨과 그 다음에 신체적인 즐거움 축하 이 두 가지가 오게 돼요. 그래서 그냥 얼떨떨한 상태에서 최선의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막 그냥 요일땡 하면서 막 준비를 몇십 년 해도 잘 안 되는 것을 한번 그 아는 사람이 그냥 하라고 해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떨결에 그냥 공간이 이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들어가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조선을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경험하고 그 다음에 경험한 것을 내가 원하면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선에 간헐적으로 실수해가지고 초선에 들어간 것을 초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초선에 들어갈 수 있고 아무 때나 내가 원하면 초선에 나올 수 있고 출입이 왕래해야 그 사람을 초선을 승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선을 성취하게 되는데 초선이 가지고 있는 거친 면이 있어요. 성취하고 나면 알아요. 성취하기 전에는 모르는데 초선의 상태가 거친 게 있어요. 뭐가 거친가? 이게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 살피고 관찰하는 거, 이거 거친 거예요. 원래는 그냥 고하게 집중이 돼 있어야 되지 살피고 관찰하는 마음은 조금 그 중에서 제일 거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각이 다스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것이 쉬어지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뭐를 버린다고요? 이제 살피는 것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위따까 위따라 신사를 놓아버리고 삐디숙하 애까따만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이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선을 성취한 다음에 이선의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거친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태연 스님. 네. 이선 읽어보세요. 대왕이여 다시 비문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 이선을 부족하여 머무릅니다. 그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온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선의 상태에서는 심사가 없기 때문에, 자, 삼선으로 가보세요. 대왕이여, 다시 기부는 마음의 희열에 대한 욕망을 버렸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깨어서 바른 암과 함께 몸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 선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데 제 삼선을 부족하여 머무릅니다. 그는 희열에 이거를 이제 한글로 봐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자, 빨리어를 읽어볼게요. 잘못 찾아온 사람은 내가 이게 이 칠판에다가 하는 것을 칠판을 쳐다보면 돼요. 뿌나쩝 바람 마하라잡이 구비띠아쩝이라가 오빼까또짜 비아라띠 사또 삼빠자노숙한쩝 까야나 빠띠삼베데띠 뿌나쩝 바람 다시 마하라자 대왕이시여 비구가 삐띠와 함께 삐띠에 대한 이 라가 탐착을 버려서 우백가토 평온하게 머물고 삿도 알아차림이 있고 삼빠자노 바른 암이 있고 숙한적 몸의 행복, 숙한적가에나 몸에 대한 행복을 빠티삼베레띠 경험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서부터 숙한적가에나 빠티삼베레띠 몸에 대한 행복에 머무릅니다. 어떤 무엇과 함께 사또삼빠자나 알아차림과 바른 암과 함께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또 있어요? 삐띠야 비라가 우백가토 비아라띠 우백가 평온한 마음에 머물러요. 어떻게 삐띠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게 되니까 평온한 마음이 되고 평온한 마음에 머문다. 자, 그래서 이선에서는 삐띠와 숙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삐띠와 숙하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인간의 내 마음에 한 번씩 스크린처럼 지나가면 그 대상을 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집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삐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은 더더욱 집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삐띠가 먼저고 그 다음에 숙하는 나중인가 그 다음에 삐띠와 숙하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여기 1학년에서 얘기했나요? 1학년에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삐띠와 숙하의 차이점이? 숙하, 그래서 내가 오아시스를 만난 상인의 비유를 들었어요.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저 멀리서 이 오아시스를 보았을 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은 그건 뭐라고 했어요? 그건 삐띠라고 하고 직접 오아시스에 가서 샤워를 하고 물을 마시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해요? 숙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삐띠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상태예요. 정신적으로 뭔가를 바라는 상태. 정신적으로 어떤 행복을 바라는 것하고 실제 와서 행복을 느끼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월스님 기도하다가 예. 굉장히 좋은 상태가 간헐적으로 오죠. 어떤 상태가 와요? 몰입되는 상태. 몰입되면 어떤 변화가 와요? 그 앞에 영상이 영상
아주 깊은, 기쁘고 좋은 상태가 상쾌하고 그 다음에 잡념이 없는 그런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주 오나요? 가끔 하다 오나요? 가끔 오죠. 가끔 오죠. 자, 그러면 이것을 내가 1년 만에 한 번 가장 큰 걸 경험을 했어. 그러면은 다시 이 기도할 때 그 상태가 또 오는 거를 은근히 잠재식에 바랄까, 아닐까? 바랄 겁니다. 바라죠. 그 바라는 상태가 삐삐야.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뭔가를 즐거움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욕망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즐기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욕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평온하지가 않아. 뭔가를 바라는 동안은 평온한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마음속에서 어떤 즐거움에 대한 그 갈망, 열정 이것을 버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 삐띠아저 비라가 이 삐띠에 대한 어떤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고 우백가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한 곳에 머무르고 싹도 삼바잖아 그런 평온한 마음의 상태에서 정념정지가 되고 숙한적가야나 몸의 기쁨을 느끼는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 상태를 삼선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이선과 삼선의 차이는 마음의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바라는 열망이 없는 상태 마음에 구하거나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선 읽어보세요. 그 밑에 줄을 안 읽었나? 뭐 같은 거니까. 그는 희열에 대한 욕망을 버리면서 오는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제 4선 대왕이여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 제 4선을 부족하여 머뭅니다. 그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서 앉아 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빨리어를 하고 볼게요. 분하자 바람 마하라자 다시 대왕이시여 비쿠 비구가 숙하서쩌 빠하나 그 몸의 행복감도 버리고 두카서쩌 빠하나 괴로움도 버리고 뿌빼이바 그 이전에는 벌써 소마나서 도마나서남 악당가마 이건 소마나서 도마나서는 정신적인 기쁨과 슬픔을 제3선에서 삐띠에 대한 열망이 없으니까 정신적인 기쁨과 슬픔을 아땅가마 이미 다 소멸하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아두카마숙함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우빼까 마음이 평온하고 사띠 아랏자름이 있고 빠리숙하 빠리숙딤 청정함 짜뚜탐 자나 우빠삼빠자 비아라띠 자 그래서 이 제4선에 머물게 되는데 이 4선은 뭐냐면은 우백과 사띠 빠리숙등이에요. 그래서 평온함과 알아차림으로 청정해진 그런 상태예요. 그 평온함과 알아차림의 청정한 상태는 뭐가 사라졌냐 하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아두카마숙함 고락이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락이 없냐면 첫 번째 삼선에서 그 정신적인 기쁨과 정신적인 슬픔을 삼선에서 이미 다 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선에서 수카서빠나 두카서빠나 도락이라고 하는 것도 다 버렸다. 그래서 삼선에서는 희우를 버렸고 사선에서는 도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온함과 알아차림만 청정한 그런 사선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선에 이 삼선에 숙화가 있는 것이 허물이 뭐냐면 즐거움이 몸에 즐거움이 있으면 몸에 즐거움이 있으면 반드시 몸에 기열이 막히게 되면 몸에 괴로움이 오게 되고 몸의 즐거움을 즐겁다라고 집착을 했다면 몸이 괴로울 때 괴로움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선에서는 몸의 즐거움마저도 떠나버려야 몸의 즐거움에 대한 집착마저도 버려야 사선의 평온한 상태에 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선이 되면 몸에 대한 아주 혐오감이 생겨요. 자, 그래서 오선에 갔을 때는 뭐가 사라져요? 오선은 공무변천인데 거기에서는 뭐가 없어요? 몸이 없어. 몸, 물질을 혐오하고 물질을 싫어해서 버린 상태가 바로 뭐예요? 무쇠. 물질이 없는 그런 세계예요. 오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선의 상태는 여기가 공부가 시작이에요. 여기를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적적성성 적조라고 하는 그런 상태. 우백카가 우빠 익샤라고 해서 우빠 도락 희우가 가라앉는 상태에서 익샤 투시 보다라는 상태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볼 수 있는 게 생겨요. 뭐를 보는가? 위파사나 야나가 생기는데 그 위파사나 야나가 뭐라고요? 치원수 좀 한번 83으로 보세요.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의 상해를 두고 충정하고 깨끗하고 흥미롭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결과를 바로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전도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르게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깨끗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도 직접되어 있으며 부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이 아르마리는 여기에 운세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바사나 야나라고 하는 것은 이 사선의 청정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이전에도 지수화풍 사대를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할 수 있는데 그건 개념과 관념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선의 상태에서는 직접적으로 물질을 보고 그런 상태에서 아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청정한 마음의 상태에서 내 몸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졌고 지수화풍 사대라고 하는 것은 지도 끊임없이 생멸하고 수도 화도 풍도 끊임없이 그 생멸하는 것이고 이 생멸을 하는 데는 탐진치가 밑바닥의 원인이 되고 이 탐진치가 가라앉았을 때 생멸하는 것도 사라지는 그런 해체를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개념 적용에 나오는 칠각지 이후에 나오는 깨달음의 상태가 지금 이걸 체험해야 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개념 적용을 아직까지 다루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개념 적용의 칠각지 이후에 사성제 12연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위파사나로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위파사나야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마타로 계속 흘러가는 상태가 있어요. 8번
여기서부터는 사마타로 가는 상태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상해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고요함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성성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소멸되지 않는 다른 몸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노, 마야, 까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음으로 만든 몸, 의생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의성신 혹은 의성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추구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생신이나 의성신은 왜 예전에 능경 공부하는 그런 쪽이거나 아니면은 선불사종 쪽이나 아니면은 티벳 밀교에서만 있고 초기불교에는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생신은 십지경에도 나오고 능가경에도 나와요. 능가경에서는 의생신이 초지, 팔지, 십지 세 종류의 의생신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 대승, 밀교를 다 합쳐서 의생신이 나오는데 의생신은 뭐냐면은 이 이제 섬종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 몸 안에 섬종의 힘으로 이렇게 몸 바깥으로 인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사스라 차크라라고 하는데 이 차크라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 능경 저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화신 나타나는 우리 그 불상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여기서 여기 이제 백회열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도가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교에 인도 종교에도 있고 여기에서 의성신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의성신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신족통이 생겨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삼명육통인데 해와 달을 향해서 가고 갈 때 이 의성신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가다가 중간에 소리를 듣는 것은 얼마나 천이통이라고 해. 가다가 이 마음을 읽으면은 그건 타신통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삼명육통은 이 의성신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삼명육통이라는 게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그건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이제 의성신이 생기는 건데 의성신이 생기려면 관문이 티벳불교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물라다라 차크라 단전이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하트 차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냐나 차크라라고 해서 여기는 의지 여기는 성욕이죠. 여기는 하트 차크라 여기는 감정 그 다음에 여기는 지성이에요. 다시 또 수상행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수상행 내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수상행. 자, 그러면은 수상행 가운데 지정의를 팔정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는 지적인 것이고 여기는 감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의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차크라가 여기로 올라갈 때 만약 여기에서 통욕을 활동을 하면 그러면 이게 분산이 돼버려서 더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왔을 때 사랑과 미움, 감정에 많이 흩뜨리게 되면 여기에서도 옆으로 흩어져버리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올라와서 뭐가 장애가 되겠어요? 시비, 옳고 그름.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옳게 살아도 여기 위로 못 올라가. 이 시비. 이 시비도 공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욕망도 공하고 그 다음에 감정도 공하고 그 다음에 이 지성도 공하고 온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행이 공하고 그 다음에 수가 공하고 상이 공하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의성신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몸 안에 있는 그 내면적인 에너지와 물질적인 에너지가 움직이지 않고 우페카 아주 풍정한 상태일 때 이제 그런 의미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지혜가 생기는 게 있고, 이런 신통으로 가는 것이 있고, 두 가지 그런 길이 있다. 두 가지. 하나는 양면 해탈이라고 하고, 하나는 해 해탈이라고 그래요. 자, 이 사선의 상태에서 위파사나로 그냥 가서, 그 다음에 이 저쪽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대념책에서 나오는 사분계 십비용기를 깨닫는 것은 그것은 해해탈이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의성신을 이렇게 해서 삼명육통을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해요? 양면해탈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해탈과 양면해탈. 그래서 양면해탈의 경우는 여기 사문가경에 해탈은 어디에서 이 대념처경에서 법문처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지원수님 질문 있어요? 질문 있는데 까먹어서 그랬어요. 일강수님.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나눠준 그 대념처경 있어요. 대념처경 법념처에서 칠각지에서부터 그 뒷부분까지 그거를 잘 읽어가지고 보면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논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주제를 하나를, 레포트 주제를 하나를 해탈과 양면 해탈에 대해서 질문 다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하나는 해해탈과 양면해탈. 그래서 해해탈과 양면해탈은 뭘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죠? 그거는 지금 이 사문가경과 그 다음에 대념처경의 그 법면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팔정도가 그 안에 이제 삽입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마타 행자의 사선과 위파사나 행자의 사선의 차이점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사선에 들어갈 때 위파사나 행자의 사선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고, 사마타 행자의 사선에 들어가는 것은 청정도론의 그 삼매 파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하면 그냥 읽어보시고, 만약에 청정도론의 삼분파트가 너무 많다, 조금 축약해서 달라고 귀찮게 세 사람 이상이 들어오면 내가 또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정리해서 보내주도록 하고, 스님들의 그런 실력이 되면 그냥 읽어보고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